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8일입니다. 날씨는 밖에 바람이 몹시 붑니다. 정말로 날씨가 수시로 변해요. 얼마 전만 해도 영하 7도, 8도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영상 13도, 4도. 오늘은 또 바람이 또 엄청나게 붑니다. 날씨가 이렇게 기온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면은 건강 관리가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물가가 이렇게 좀 인터넷에서 들어가 보면은 아주 싼 것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싸게 팔아가지고 이게 무슨 혹시 사기가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나 생각했지만은 사고 보니까 전혀 그 상품도 좋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저기 인터넷을 이용해서 구매를 해도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내가 이제 밖에 나와서 사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농가에서 요즘에는 스토어 있잖아요. 무슨 스토어 해가지고 농가에서 직접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농가에서 인터넷에 이제 사업자 등록, 그다음에 통신 판매 업자 등록 그렇게 허가를 다 내가지고 이제 그 스토어 이런 데 가입을 해가지고 직접 그 판매 사이트를 열어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중간 그 유통 중간에 유통을 거래하는 사람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쌉니다. 원래 그 생산자에서 직접 우리 소비자한테 팔잖아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생산자가 직접 인터넷 자기가 개설한 인터넷을 보고 우리인데 그대로 가격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사람을 거치는 사람이 없어요. 농가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한테 팔기 때문에 중간에 거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제 농촌에서 예를 들면 농촌에서 감자를 생산했다. 그러면은 도매상한테 넘기고 또 누구인데 넘기고 또 누구인데 넘기고 이런 몇 군데를 거치면은 거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람을 거치는 사람이 많을수록 눈덩이처럼 그 가격이 자꾸 붙어요. 안 그래요? 이제 농촌에서 생산자가 사가지고 도매상에 저기 넘기면은 그다음에 도매상에서 또 붙어 거기에다가 마진을 또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또 다른 사람은 또 자기도 이익을 먹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또 이익을 조금 붙여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러니까 자꾸 넘기고 하는 과정이 많으면은 점점 눈덩이처럼 가격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들 같이 사먹는 사람한테 도착될 경우에는 엄청나게 비싸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는 스토어 있잖아요. 그래서 농가에서도
자기들도 거기서 이제 도매상에 넘기는 가격을 우리인데 소비자한테 막 벌어준다는 거예요. 중간상인 없이. 그러니까 싸지요.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만 원짜리를 이제 만 원짜리다. 그런데 도매상한테 이제 만 원에 넘깁니다. 똑같이 만 원에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매상에서 12,000원을 붙여가지고 2,000원을 붙여가지고 이익을 봅니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은 그 사람도 한 3,000원 붙여야지 15,000원이 됩니다. 또 다른 사람 넘기면은 2,000원 붙여야지 17,000원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인데 이제 먹는 사람인데 팔 때는 또 2,000원 붙여야지 하면 19,000원이 돼요. 10,000원짜리가. 그런 농가에서 도매상인데 10,000원 넘길 걸 11,000원에 팔아도 농가가 1,000원이라도 이익이잖아요. 11,000원에 팔아도 이익입니다. 1,000원을 더 플러스해서 팔아도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직접 생산해가지고 먹는 사람인데 직접 판매하는 거 그런 거 사야 돼요. 쌉니다.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요즘에 그렇게 파는 사람 많아요. 그 들어가 보면은 직접 내가 어디 어디에서 생산하는 생산자입니다. 지금 여기 직접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를 하시면 우리가 직접 여기서 중간 상인 없이 보내드리니까 싸게 살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 먹는 게 훨씬 나아요. 여기 지금 뭐 다른 데는 유통 구조를 보면은 그 여러 상인을 거쳐서 이제 우리 먹는 최종 소비자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리 거치지 않는다고 해도 한몇 사람 거쳐요. 그리고 또 그 상가 비용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어디 저기 가게에서 판다. 그러면은 가게도 저기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돈이. 그러니 가게비도 좀 붙이고 뭐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직접 거래를 해서 사 먹으면은 가장 좋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저도 직접 사 먹으니까 싸고 좋습니다.